안녕하세요, BTN 가족 여러분. 모구선원 임경입니다. 이번에는 생각 바꾸기에 대해서 강의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각 바꾸기인가요? 우리는 늘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자꾸 안 좋은 걱정을 더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럴 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될 거야, 괜찮아,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자기 자신을 믿어보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8강은 생각을 바꾸기. 따라해볼래요? 생각 바꾸기. 생각 바꾸기. 생각 바꾸기. 생각 바꾸기. 근데 생각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편한 게 좋고, 그리고 익숙한 게 좋아서 늘 했던 습관대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아, 세대차가 난다라든가, 꼰대라든가,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또 혹은 뭐라고 그래요? 아따, 우리 엄마는 생각이 안 바뀌어, 이런다든가, 고로하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각 바꾸는 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생각이 바뀐다. 이런 뜻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면은 특정한 어떤 그 경험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 바꾸기가 돼요. 그 유명한 그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로 하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감옥에 갇혔죠. 그 유명한 감옥 이름이 뭐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다? 죽었다. 또 혹은 죽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다 죽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왜 우울하냐? 미래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있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희망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희망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아주 간단한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옥 창문을 열었어요. 어느 날 감옥 창문을 딱 열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창문을 쫙 열어봐요. 아, 한번 창문을 열어요. 뭐가 보여요? 아, 태양이 보여요? 햇살? 또 뭐가 보여요?
풍경, 하늘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창문을 여니까 뭐 우리들처럼 아파트가 보여요. 아, 근데 다시 한번 열어봐요. 자, 준비. 창문을 열어봐요. 아, 이거 좋아요. 뭐가 보이죠? 에이, 나무가 보이고 진여 스님은 뭐가 보여요? 하늘도 보이고. 에. 각자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겠죠? 근데 이분한테는 뭐가 보였냐면 그 건물 모서리에 뭐가 보였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을 보는 순간 시선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꼼짝을 못했대.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저기서도 꽃을 피우구나. 저 시멘바닥이고 온통 그 바위 토성이고 그 물이라고는 없는 그 천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구나. 나도 어떻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나도 감옥이고 언제 나갈지를 모르고 나의 이 그 천박하고 이 암울한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와, 저 꽃을 보라. 뭐라고요? 와.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옆에 꽃을 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옆 사람이 꽃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 와, 꽃을 봐라. 시작. 옆 사람을 보고 와, 꽃을 봐라. 저 힘든 속에서도 꽃을 피웠구나. 와, 꽃보다 아름다운. 해봐요. 시작. 당신입니다. 아, 옆 사람한테 그러라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아, 그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어때요? 예, 네, 매우 좋아지고 희망에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는 그 뭔가 아름답고 경이로움이 있어야 산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은 다 그게 그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뭐예요? 밥도 먹어볼 만큼? 많이 먹어봤죠. 사람도 어때요? 만나볼 사람들? 다 만나봤고. 일도 어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그래서 어때요? 뭐 신기한 게 없어.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지루해질 수 있고 조금은 어떠죠? 조금 힘이 빠지고 늘어지고 또 어때요? 의욕이 없고. 아따, 왜 살지? 지루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꽃을 보는 순간 어땠어요? 와, 따라해봐요. 옆 사람한테. 와, 꽃이 피었네. 저 천박하고 시멘트 위에서. 와, 그래서 경이롭고 아름답고 신세계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아, 나도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감옥이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니야. 살 수가 있고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또 한 사례를 드릴게요. 왜 생각 바꾸기가 중요한지. 생각 바꾸기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렸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냐. 원통하다. 왜 하필? 나야. 그러면서 어디를 두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려요? 가슴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책상을 한번 두드려봐요. 왜 나야? 아이고, 오늘은 역할극이야. 왜 나야? 왜 하필 암이야? 내 삶은 이걸로 끝났다. 아이고, 억울하다. 아, 그렇게 울죠. 그렇게 울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그만 울고, 암 병동을 한번, 뭘 하자? 라운딩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암 병동을, 어떻게 했어요? 예, 각 병동마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다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이 확 바뀌었어. 생각 바꾸기, 터닝 포인트.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따라해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적 있던가요? 오케이, 좋아.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병원 하나, 그 암병동,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 빠져버렸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통증이 때문에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사, 몰핀 그, 뭐죠? 마약 계통의 그 통증 있죠? 그걸로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온 사지가 늘어진 그 모습도 보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이, 예, 마치 죽어가는 동태처럼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나의 미래가 어떻다? 조만간에 내 몇 개월, 1년도 안 돼서 나도 저 모습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생각이 어때요? 그 순간에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게 생각 바꾸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삶의 절정은 꽃이 떨어지는 순간이 돼. 이게 꽃이 활짝 피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꽃이 절정에 이르기 직전은 꽃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꽃이 아름다운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 절정이 언제다? 앞으로 내 삶이 1년 남았다. 이 1년이 나의 마지막 불꽃이고, 나의 열정이고, 이 순간이 내 삶의 하이라이트다. 아, 이렇게 멋진 생각 바꾸기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뭐 사는 날이 뭐 100세 시대니까 엄청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하나, 이 순간순간이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근데 6개월 남았고 1년 남은 나한테는 하루하루가 어때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귀중한데 나는 저렇게 누워서 매갈이 없이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저러나? 몸이 아프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누워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러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돌아와서 모든 것을 박차고, 그래서 뭘 했어요? 남 돕는 일을 했대요. 내 1년 동안 자원봉사하리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또 뭐 하는 거? 뭐 피수건 같은 것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아주 굳은 일을 그렇게 봉사를 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암 선고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청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때요?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귀중한 이유는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딱 읽어보고 어땠어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근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을 버릴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보이더래. 네, 네. 뭐가 보이냐면 남을 돕고 그 인생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그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버리니까. 내가 그 살기를 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발버둥 칠 때는 이 고마움과 가치가 안 보였는데, 내가 딱 그 포기하니까, 살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가 보이더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정말 그런가요? 어떠세요?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포기하면 죽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말은 막상 포기해버리니까 어떻더라? 정말 편하고 정말로 이 삶이 아름답다는 걸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 전에는 뭐 천년 만년 살듯이 그렇게 했는데, 막상 포기하고 나니까 그 내 삶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죽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 삶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생각 바꾸기는 굳건하게 믿어왔던 나의 신념과 가치가 어느 순간에 어때요? 막 뒤흔들리면서 내 삶의 방향이나 가치가 이렇게 바뀌고, 터닝 포인트,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자기의 이런 생각들을 잘 안 바꾸고 고집을 하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생각 바꾸기가 잘 안 돼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두 종류인데, 나는 뭐뭐 해야만 해. 예, 네,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 또 다른 애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뭐 해야만 해?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해.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게 왜 하필 나야 하면서 벽장을 두드렸대요.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못 이루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해. 이렇게 이런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서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를 이제 한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불안해요. 뭐가 잘못되면 어쩌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떠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떠지? 예. 계속해서 뭔가 근심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어떠지? 큰일 나는데? 라고 하면서 잠을 못 이뤄. 아유, 오늘 또 아들이 늦게 들어오네. 그 녀석 술 먹고 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어떠지? 하면서 계속 어쩌지 불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떨치기 어려운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적어볼래요? 떨쳐내기 힘든 또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거기다 한번 적어봐요. 그 생각을 적어봐요. 어떨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바꾸기가 어렵고 떨쳐내기가 어렵다. 이 생각을 한번 적어봐요. 거기다. 나는 논문을 써야 돼. 나는 석사 논문 써야 돼. 혹은 박사 논문을 써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해. 사랑 못 받은 것은 가치 없을 거야. 생존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내 아들은 이렇게 키워줘야 돼. 명문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면 그건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생각에 이렇게 갇혀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갇히는 생각, 나를 그 틀 속에 메어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있는 대로 한번 적어봐요. 노트에다. 생각 두 개 썼어요? 네. 네. 이거는 해야만 해, 이거는 잘못되면 어쩌지? 오케이. 해야만 해. 여기다 쓰시고. 잘못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해야만 해. 무엇을 해야만 해. 어떤 상황에서 해야 돼.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점수 받지 못하고 잘못되면 어쩌지? 어쩌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불안을 하는지. 어떨 때 이런 생각에 내가 빠지는지, 그리고 내가 자주 빠지는 거, 그거 한번 써봐요. 뭐뭐 해야만 해 하는 거하고, 잘못되면 어쩌지? 어떤 상황에서 해야만 해? 어떤 상황에서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보시기 바래요. 아까 프랭클린처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절망이고 길이 없어 이러다가 뭘 봤죠? 꽃을 보고 그래 희망이 있어, 할 일이 있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도 암병동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남는 삶을 누군가를 돕는 삶으로 나는 매듭을 짓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꾼 거죠. 이렇게. 근데 생각 바꾸기가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계기도 없이 그냥 한번 바꿔봐요 하니까 여러분들 바꾸기가 조금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if,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한번 해봐요. 바꾸기를 해봐요. 지금 해봐요. 바꿔봐요. 바꿔서 문장을 써봐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길도 없고 이곳에서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탈출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도 희망이 있어. 그런데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더 빨리 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희망 없음을 희망으로 바꿔봐요. 지금 현재 바꿔봐. 아까 50페이지에 나오는 뭐뭐 해야만 해. 잘못하면 어쩌지? 이 생각을 바꿔봐요. 한번. 자기식으로 바꿔봐요. 생각 바꾸기.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기. 남이 못해줘, 이거.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뭐 하세요? 그러면 맨 먼저 거부부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항상 그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을 먼저 해. 부정적, 아, 너 이거 나쁘다.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각, 사고 방식 자체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약하거나 또 뭐죠?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뭐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 부모를 보면 그 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꾸중을 많이 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해서 위축되신 분들은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왜 그러죠? 욕심이 많아서 그래. 아들에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 어때요? 자꾸 못한 걸 이야기를 하게 돼. 왜냐하면 이만큼 기대가 높은데 아들이 이만큼 낮다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그래. 누가 욕심이 많아? 부모 욕심이 많아서 아이를 자꾸 이렇게 꾸중을 더 많이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그래, 맞아. 나는 잘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 가치가 없어.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도 어때요? 엄마나 부모가 없어도 자기 혼자 살아도? 뭘 잘못하면? 그래,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잘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부모가 없는데 이제는 누가 자기를 꾸중하죠? 자기가 자기를 꾸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그런 날들을 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해봐. 내가 이 부정적 생각을 누구한테? 옆 사람한테. 나 이렇게 긍정으로 바꿨다고 옆 사람한테 자랑 좀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마주 보시고 안녕하세요. 이야기 좀 나눠봐요. 자기 이야기 좀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셨는지. 근데 마음 속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야기 다 하셨죠? 네, 조용히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허리를 곧게 펴시고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는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고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이 부정적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희망이 없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근심 걱정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봐요. 그렇게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그런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러면 신체에서 반응이 와요.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뛰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생각하니까. 네, 내리시고 또 손에 땀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먹먹해져요. 머리가 막지 않고 스트레스가 돼서 머리가 멍해져요. 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어깨가 긴장이 돼. 어깨가 아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몸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네. 아,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따라해봐요. 시작. 생각을 바꿔라. 그런 신호예요. 네. 몸의 소리예요. 몸에서 주인님, 주인님, 생각 좀 바꾸어 보시죠. 이렇게 몸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목이 아프고 머리가 막지가 못하고 두통도 있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네. 가슴이 뛰고 답답하며 생각을 바꾸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꾸고 말고 이렇게 하시고 생각을 이번에는 바꿔봐요. 자, 입술을 움직여서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시작. 그래.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되지 하고 바꿔봐요. 그리고 어두운 면보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네, 바꿔봐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러군 저러군 해서 내게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그 의도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네,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를 바꿔봐요. 긍정적으로. 아들 그 녀석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고, 걔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엄마한테 툭 한번 쏴댔구나.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한 90%를 차지한대.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봐요. 자, 바꿔봐요. 생각 바꾸기 말로 해봐요. 시작. 엄정현님.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그렇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다시 한번 해봐요. 아프면 어때? 치료하면 되지. 그렇지. 아프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아프면 어때? 치료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졌어요. 머리도 시원해지고 몸에서도 긴장이 풀리고. 자, 생각 바꾸기 해봐요. 어떻게 바꿨어요? 나는 그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알기를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은 순전히 자기식으로 본 거야. 나는 누구의 평가와 관계없이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편안해요. 오케이, 편안해졌어요. 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생각 바꾸기 한번 해봐요. 자, 보살님.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러려니 하고 살자. 아니, 시어머니 왜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잔소리하지. 그래, 잔소리하는 게 시어머니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맞아요? 아, 그렇게 그러려니.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못해? 잘못하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 잘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저러는 게 그러려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예, 생각 바꾸기는 기적처럼 우리를 바꿔줘. 기적의 생각 바꾸기라. 봐봐,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 한 분, 두 분, 세 분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바꿀래요? 한 생각 바꾸니까 극락이 따로 없어요. 우와, 또 큰 스님 마시는 말씀이시나. 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본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셨어요, 본인은? 어렵게 생각한 일을 별거 아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자. 그렇게. 아따, 어렵네. 힘드네. 그러면 막 압박감이 오죠. 근데 별거 아니야. 쉽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쉽게 하자고 하니까? 즐기면서 하자 하니까? 편안해졌어요. 오케이. 어깨가 어때요? 가벼워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나 얼마나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정말로 못 해버려. 그리고 못 할 것 같으니까, 아유, 더 힘들어져. 아이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쉽게 하자. 좀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편안해지고,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그 기분 좋게 하니까 더 잘 돼. 그것이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져.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다 같이 박수. 아, 생각 바꾸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듣고 싶은데 앞에 몇 분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내 몸 상태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근데 그 아론 백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대. 근데 그 생각의
몇 퍼센트가? 90% 이상이 뭐다? 부정적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 가지를 생각하면 몇 가지가 부정적이다? 아홉 가지가 부정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래.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대. 아니, 열 가지를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뭐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다 떨기를 하면 90%가 뭐다? 다른 사람 헌담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90%가 넘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공허해지고, 괜히 했다? 아이고, 미안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놓고는 안 해야지, 하죠. 근데 다음날 또 만나면 어때요? 또 막 수다를 떠는데,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부정적인 걸로 가득 채운대.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바꾸기를 해야 돼. 10번 가운데 한 50%만 긍정성을 가지라고. 충분하게, 그리고 고칠 수가,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을 하면 돼. 알아차림은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moment and moment, 순간순간 awareness,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딱 알아차려.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어? 또 부정적 피드백 했고, 어? 또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어,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알아차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라. 수다 떨다도 A라는 사람을 잔뜩 욕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빨리 알아차리고, 아, 알아차리하고 이번에는 그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50%. 아, 방금 전에 뭐 아홉 가지를 그 비난했으면 이번에는 뭐 한 다섯, 여섯 가지 긍정적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라. 복 짓는 게, 뭐 복 짓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사찰에 와서 시주도 하고 사찰에 와서 명상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게 복 짓는 것도 되지만 더 큰 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다? 복 짓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일 때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 바꾸는 명상 수행을 계속 일상에서 해 가시길 부탁드리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